오늘 녹헌 뉴스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. 윤 대통령 지지율 32.1%, 11주 연속 30%대 초반. 그래도 상승 중이에요. 윤석열 대통령 후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10일 한국 갤럽 5월 2주차 조사에서 24%로 집계됐다. 2주 전 발표된 직전 조사 4월 23일부터 4월 25일 때와 같다.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% 오른 67% 나타났다. 한국 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 전 국민 만 18세 이상 1,000명 총통화 8,910명 응답률 11.2%에게 무선전화 100%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의 여부를 물은 결과다. 22대 총선 후약한달 가까이 20%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셈. 또한 한국 갤럽 조사 기준에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역대 대통령 팀 국정운영 긍정평가 중 가장 낮고 부정평가는 가장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. 보수층 50%는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국힘이 34%, 민주당이 30%, 조국혁신이 11%. 한편 여당 지지도는 여전히 윤 대통령 국정 지지를 상회하는 중이다.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1% 오른 34%로 나타났다.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% 오른 30%의 양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한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.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% 내린 11%. 개혁신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% 오른 5%로 나타났다. 녹색정의당 지지는 1%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% 나타났다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정당 지지율이 야당의 목표를 주었던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이재명 독재 민주당이 상당히 떨어져서 국민의힘과 1%밖에 차이가 없는데 매우 고무적입니다. 뭐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더민주당은 그 이재명이 독재로 인해서 거의 여당하고 1% 차이밖에 없어요. 뭐 34, 35%, 34, 34점 몇 프로가 국민의힘 당이고, 그것도 34.2%가 국민의힘 당이고, 35.2%가 민주당인데, 그것은 엄청난 몰표를 갖다 준 거에 비해서 당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2%대이면 일본의 기시다가 23%로 비하면 윤 대통령 지지도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. 뭐 세계 다른 국가의 대통령 뭐 총리들 지지도도 그렇게 썩 높은 건 없어요.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중러 관계를 회복시키고 경제 살리면 윤 대통령 지지도도 폭등할 것으로 봅니다. 오늘 녹헌 뉴스 2024년도 6월 24일자 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2.1% 11주 연속 30%대 초반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